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짧게 내일은 또 무료 방송이 있는 날이죠. 엑스원에서 무료 방송이 있다 보니까 역시 차트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오늘 시장은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또다시 무역 협상이 결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녹색 때문에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많이 했죠. 지수 차트를 한번 볼까요? 막판에 끝나면서 더 하락했죠. 지금 보시다시피 더 하락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근데 이 정도 조정은 뭐 당연한 거로 봐야 되지 않나요? 지금 바닥에서 그죠? 바닥에서 12일 동안 연속 올라오고 지금은 3일치 올라간 거를 반락을 했는데요. 뭐이 정도는 조정하고 이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조정 가는 거는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같이 그렇게 또 맞아 떨어지고요. 코스닥도 오늘 많이 떨어지면서 조정을 했죠. 코스닥은 뭐 처음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또 반등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요? 자, 투자지께서는 외인들이 계속 팔고, 또 환율이 또 급등을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죠? 투자 집계를 보면 역시 오늘도 외인들이 강력하게 지수를 팔면서 매물을 팔면서 오늘 3,600억을 팔았죠. 오늘 금융 투자가 2,900억. 그다음에 연기금 오늘 많이 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코스닥 코스피 공이 사고 외인들이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전체 종목들이 빠졌다고 보시고요. 오늘 이제 핵심은 그동안에 일본 수출 규제인 종목이 곳이 이제 동진 세미캠이 실적까지도 좋은 종목이니까 강하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삼성전자 조정, 하이닉스 조정. 그런데 호재는 어제 나왔던 거죠. 삼성전자가 아산 탕정면에다가 OLED, QD OLED를 갖다가 생산 라인을 확대시키고 LCD 생산 라인을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13조를 투자하겠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도 보면 역시 OLED가 좀 갔죠. 한번 볼까요? SFA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갔나요? 올레드 종목이 원익, IPS, 반도체 장비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유진테크, 그죠? 또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이 유니테스트는 못 올라갔네요. 마크는 밀렸군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올라갔냐면 심텍도 있구나. 심텍.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 시스템 이건 다 뭐죠? OLED 종목이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갔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개별 종목으로 올라갔고요. IT 종목 특히 삼성전자가 13조 투자한다는 바람에 OLED, OLED 종목들이 반등을 강하게 해줬고요. 그 와중에서도 K시텍도 또 있군요.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특히나 이제 뭐죠? 스마트폰 수혜주들도 반등을 해주면서 조금씩 괜찮은 모습을 보여서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그죠? 오늘도 역시 전체적으로 유진테크라든지 K시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SFA라든지 AP 시스템이라든지 테스라든지 이렇게 OLED와 반도체 장비가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관심 지난번에도 제가 알려드렸죠.
IT 종목을 관심 가져라. IT 종목 관심 가졌으면 오늘도 원익 IPS가 상당히 좋았고요. SFI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죠? 상당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동진세미킴도 역시 IT 종목에 실적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면서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라면서 이것도 LCD 관련 종목,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죠. 그 동진세미킴도 오늘 강하게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QD OLED를 갖다가 생산 라인을 확대시키고 13조 투자 때문에 역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못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그 종목들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뭐 실적이 나빠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시장 지수가 떨어지면서 전 종목들이 오늘은 크게 하락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져가는 종목, 그러나 제가 꾸준히 관심 가지는 중공업주도 역시 한국 조선해양. 그죠? 예, 나쁘지 않죠? 예,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삼성중공업도 역시 기관 외국인은 꾸준히 사는 종목, 삼성중공업. 이번에 뭐배두 척을 갖다 수주를 취소했다는 얘기도 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뭐 아직도 유효해서 더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마 11월 달에 만약에 카타르의 40척의 수주가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고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 내가 깎아줄 때 들어가는 전략. 지금 보면 주가가 이렇게 꼭 흔들면서 가죠. 돌파 눌러, 돌파 눌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요? 어때요? 깎아주고 돌아설 때 매수 들어간다. 이렇게 가시면 분할 매수로 간다면 상당히 좋은 매수 방법이 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꼭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장대 음봉과 장대 양봉을 사지 말고 이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뀌어서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를 발굴해서 알려드렸던 것이 뭐 2015년 역시 예, 제가 반도체 IT가 간다고 그래서 그때 기업의 쌀을 사라고 그래서 원익 IPS가 삼성전자보다 무려 예, 두배 이상의 수익을 내줬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예, 그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익 IPS를 여러분이 제말 듣고 샀으면 삼성전자보다 두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전자는 잘 들고 가면서 원익 IPS 들고 가라면 그것이 큰일 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원익 IPS는 이번에 테라세미콘까지 OLED를 합병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것이 펀더멘털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수익? 저는 끊임없이 얘기했죠.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매수하면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는 살라고 그러면서 원익 IPS는 안 사더라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아닌가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떤 종목을 샀을 때더 많은 수익 낸다는 것을 금방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삼성전자는 대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직장으로서는 최고도 좋고 그죠? 직업으로서도 좋지만 중소형주보다는 수익을 덜 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더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또 하나 자율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셔서 대장은 누구냐? 역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를 꾸준히 지난번에 정의선 부회장이 수소경제를 발표할 때도 수소차의 수혜에 갖고 있는 것이 현대모비스고 또 자율자동차의 수혜를 받을 종목이 또 현대모비스고 또 그만한 또 부품을 많이 생산해서 베트남 이런 것들까지 수출을 해서 일본을 지금 앞서가고 있다.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자립도가 많이 좋아져서 현대모비스가 베트남에 자동차 부품도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냐, 수익은 얼마나 크게 갖고 갈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좋은데 이것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주도주로 갈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력하게 가 보유했다 그러면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이 좋고요. 아직도 얘는 비싼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 매수로 가야 되겠죠. 실적도 상당히 작년에 5,300억, 재작년에 4,600억, 5,800억, 4,900억인데 올해 6,200억, 1,000억이라는 수익 가져왔고요. 또다시 현대차에 대한 파업 사태도 이번에는 중단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환율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환율 효과도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환율로 인해서 또 일본차보다 싸고, 일본차는 또 미국에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현대차는 이미 FTA를 통해서 현대차에 대한 고관세는 역시 매기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현명하냐?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주도주로 갈 가능성, 현대차보다 더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저는 그렇게 읽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나갔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나가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나가려고다 지금 멈췄죠. 자, 여러분은 이 종목을 눈여겨보시고, 아직은 고평가, 자산가치 대비, 이 자기자본 대비 역시 아직 1도 안 되는 싸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걸까요? 분할 매수로 가서 큰 수익을 내는 핵심 포인트를 가져간다면 꾸준히 수익 내서 지금 정배열로 가면서 계속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저희들은 물론 여기서도 사서 봐서 이미 여기까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걸 매수해서 갈때큰 수익을 내는 것이죠. 그런 주도주를 보는 눈을 배우기 위해서는 역시 유료 방송에서 있어야 되겠죠. 제가 뭐 반도체 기업 SR을 사라, 그러다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뭘 주도주 가르쳤죠? 역시 4대 은행을 사라. 그다음에 또 주도주 갈때 종이가 중국에서 고지를 갖다 폐휴지를 어떻게요? 수입 금지를 내리면서 환경오염 때문에 수입 금지를 내면서 골판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게 뭐죠? 역시 택배 때문에 골판지 수요는 늘어나서 박스가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그것을 중국에서도 한국에 사가야 되고, 한국에서도 모든 것이 지금은 혼밥 시대이기 때문에 그만한 택배 때문에 역시 그래서 골판지 회사 신대양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5G 장비주가 역시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주도주로 자리매김하는 걸 알려주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사보라고 그러면 못 사고 있죠. 다른 것만 엉뚱한 것만 사고 있죠. 그죠? 부실 종목을 산다든지 못 가는 종목을 산다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주도주를 놓쳐서 큰 수익을 갈 거를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 보는 눈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그 공부를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그 강의 안에, 40개 강의 안에 주도주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들어오면 공부하기는 싫고, 종목만 갖고만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홀로서기를 불가능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홀로서기 방법을 가르치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기업을 분석할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그 다음에 펀더멘털을 어떻게 보는 건지,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자율자동차가, 자동차 업종이 오늘도 강하게 나갔죠. 한번 보실래요? 예, 보시죠. 예, 오늘 뭐죠? 평화전공이 강력하게 나가죠. 남들은 다 떨어지는데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또 사서, 그죠? 아예 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벌써 수익이 벌써 제법 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투자에 도움을 받고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또 하나가 얘기를 했었죠? 또 차량용 반도체, 일본 시스템 반도체를 가기 위해서 일본에 끌고 갔던 텔레칩스 상당히 좋다고 그랬죠. 그럼 사보셨나요? 예. 이런 것들을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주도주를 볼줄 모르니까 결국은 사보지 못하고 이상한 것만 사는 거죠. 오늘 이렇게 폭락장에도 별로 안 빠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5년 전에 샀다 그러면 300% 넘게 올라가서, 그죠? 이걸 자꾸만 보려고 그러니까, 주가를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을 지식으로, 기업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은 들고 갈수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수익을 주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면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꾸만 주가로 보다 보니까 중장기로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5년 동안 들고 갔으면 나는 또다시 돈이 벌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할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 또 무료방송 준비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수익 나는 그날까지 템플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